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블랙맘바 아오이메크에서 나온 RC 크로미아 엘리타 시리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거 스튜디오 시리즈를 개선하고 증강하고 뭐 이런 건줄 알고 샀는데 스튜디오 시리즈를 개선한 그런 버전은 아니고요. 옛날에 나온 제품을 도색을 조금 더 예쁘게 해준 제품인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RC밖에 없고요. 이제 파란색이 크로미아, 이제 보라색이 엘리타 1이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제가 보고 있는 지원 시리즈에서도 RC가 거의 주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일단 회사 네이밍이 블랙맘바에서 아오이메크로 변경이 됐고요. 6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잘 나와 있고 박스가 조금 구겨져서 왔어요. 그래서 밑면에 이렇게 중국어 적혀 있고, 뭐, 뒷면에도 아까 앞면이랑 똑같은 그런 그림 들어가 있고, 뭐, 위에는 뭐, 별로 없네요. 뭐, 인터스텔라 시리즈라고 적혀 있고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샵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 국내 샵 같은 경우에는 3, 4 제품을 사장님께서 미리 개봉을 한번 해보시고, 뭐, 하자가 있거나 뭐, 이런 거를 미리 좀 걸러주시기 위해서 개봉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샵에 대표적인 고양이 스티커로 붙여놔 주십니다. 한국까지 들어왔다가 불량이 나거나 이러면은 조금 교환이나 환불 이런 게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수를 해주시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미리 한번 개봉을 하시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정품 제품도 아니고 그래서 뭐 개봉해 주셔서 차라리 이렇게 검수 한번 해주시고 더 완벽한 제품을 받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개봉해 주시면 안에 이렇게 오토보 스티커 서비스로 넣어 주셨네요.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 그림 귀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면에는 이렇게 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혀 있고요. 뭐 구매평을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구매평을 남겨주세요. 여기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돈 주고 구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뭐 사적인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제품이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RC 엘리타 크로미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RC 말고는 분홍색은 RC다밖에 몰라서 만약에 이름이 틀렸거나 하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일단 구성은 되게 단촐해요. 이렇게 오토바이 모드였을 때서 있을 수 있는 스탠드 3개, 그리고 제품 3개. 그리고 이 제품이 설명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께서도 설명서를 또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따로 올려주시기도 했고, 일단 제품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탠드를 다 껴준 상태로 한번 진열을 해봤습니다. 일단 스탠드를 껴줄 때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걸 맞춰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사장님께서 올리신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올라온 설명서 중에 이 스탠드 끼는 방법이 보라색이랑 파란색이 바뀌었어요. 일단 이 RC 제품에는 요 스탠드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여기 양쪽에 있는 이 사이로 이 부품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바퀴는 여기 부품 제일 큰거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꾹 껴주시면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RC 있고요. 이렇게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요 스탠드. 이게 사장님께서 올려주신 설명서에는 이 파란색을 이거에 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돼요. 이 보라색 제품에는 이렇게 요 스탠드를 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 맞게 그냥 꾹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파인 곳이 있어요. 이렇게 타이어 안쪽으로 부품 넣어주시고 이 동그란 부품 딱 껴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일단 RC부터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얼굴 되게 못생긴 RC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손인지도 잘 모르겠는 이런 부품들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왜 스튜디오 시리즈를 개선을 안 해줬을까 하는 좀 아쉬운. 그리고 왜 이게 스튜디오 시리즈 개선으로 알고 샀을까 하는 저의 멍청함 뭐 이런 게 조금 다 담긴 것 같습니다. 일단 RC 이렇게 스탠드 떼주시면 고정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탠드 항상 껴주셔야 되고, 여기 위에 오토바이 앞부품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도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그리고 뭐 가동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 쪽도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뭐 팔이나 팔꿈치 뭐 따로 가동되는 부위는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고 볼관절이 되게 잘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 쪽에서도 볼관절로 살짝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뭐 과격한 액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표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허리도 변형 기믹 때문에 이렇게 살짝 움직여지고요. 아, 가동성은 그냥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리도 이런 식으로 살짝 벌려 주실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가동 같지 않은 가동은 요 정도. 뭐 가격도 가격이고 뭐 크기도 크기이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바라지 않아요. 맨날 막 큰 제품만 만지다가 조그만 제품에 이렇게 가동이 안 되는 걸 만지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 제품, 얘가 아마 엘리타 1일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크로미아.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못생긴 얼굴 들어가 있고요. 되게 벌레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 쪽도 360도 돌아가고요. 이게 손이겠죠? 손일 겁니다. 뭐 팔에 달려 있으니까 손이겠죠. 뭐 바퀴. 그리고 여기도 이게 손가락인 것 같아요. 손가락 따로 가동 안 되고요. 여기 어깨랑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만 살살살 가동됩니다. 그냥 가동이 없어요. 그냥 가동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마음 편하실 거예요. 얘네는 그냥 오토바이로 진열용으로만 구매하세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고정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로미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얼굴 못생겼어요. 무슨 바리케이드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가동되고요. 여기도 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셋 다 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동성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크로미아 같은 경우에도 뭐 변형 기믹 때문에 이렇게 목도 조금 움직여지고 그냥 캐논이죠. 이렇게 캐논 여기 안쪽 팔꿈치 있는 쪽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뭐 반대쪽 손도 뭐 팔꿈치 살짝 접어주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볼관절이 잘 빠지네요. 해서 뭐 여기 허리도 이렇게 접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밑에 바퀴 같은 경우에는 뭐 가동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퀴 굴러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레전더리 토이즈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재즈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일단 R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토바이 끝까지 한 10.5cm 정도 되고요. 여기 엘리타 1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0.5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크로미아 같은 경우에는 바퀴까지 약 12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탈릭 도색은 되게 이쁘게 잘 해줬어요. 이런 뭐 마크나 무늬 같은 것도 잘 해줬는데 스튜디오 시리즈의 신조형이 나온 마당에 꼭 굳이 이거를 구매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 그냥 저는 오토바이 조형이 좋았기 때문에 예전에 트랜스크래프트의 모이칸 제품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하나만 보고 이 제품을 구매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뭐 나눔을 하든 판매를 하든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블랙맘바 아오이메크 RC 크로미아 엘리타 1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뭐 변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뭐 아구도 잘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메탈릭 도색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조인트 같은 데는 조금 까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크로미아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일단 먼저 스탠드 빼주시고요. 팔 살짝 벌려주시고 여기 뒤에 있던 부품 가운데 이 조인트 보시면 이 안쪽에 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방향 맞춰서 꾹 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힌지 이용하셔서 뒤로 쭉 해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딱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뒤에 부분 쪽으로 올라가면서 접어 주실 거고요. 이 접는 방향으로 잘 해서 이렇게 돌려서 힌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일단 먼저 여기부터 접어 주시고요. 여기서 한번 올리실 수 있어요. 이 조인트가 이 힌지가 조금 빡빡하긴 한데 여기 이렇게 올려 주시면서 이렇게 돌려 주시면서 여기 밑에 조인트 그리고 여기 위에 조인트 맞게끔 방향 보시면서 그냥 딱 껴 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딸칵 이 상태로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이 반대쪽 팔 같은 경우에는 팔 돌려가지고 여기 위로 잘 수납시켜 주시고요. 여기 빈 공간 쪽으로 그리고 바퀴 살짝 내려주시고 바퀴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유격 생기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크로미아는 변신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타운 같은 경우에도 좀 쉬워요. 스탠드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팔 살짝 들어주시고 여기 안쪽으로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여기 조인트 맞게끔 딱 껴주신 다음에 얼굴 살짝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땡겨 오면서 여기 밑에 조인트, 여기 위에 조인트, 여기 방향에 맞게끔 껴주실 건데 여기 뒤에 번호판 먼저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딱 고정시켜 주시고 여기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이 연료통 같은 부분이 여기 가운데 홈파인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위치할 수 있게끔 살짝 돌려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카울에 맞게끔 끝까지 올려주시면 여기 반대쪽에 보시면 조인트 있어요. 이 조인트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딸칵 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껴주셨으면 여기 앞에 있는 부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품에 안착할 수 있게끔 조인트 잘 껴주시면은 엘리타원 변신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RC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편인데 좀 너무 조그마하니까 막 변신시키다가 볼관절도 막 다 빠지고요. 그렇게 재밌는 변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탠드 이렇게 빼주시고요. 다리 이렇게 벌려주실게요. 벌려주시면서 살짝 내리시면서 오토바이의 모양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일단 이렇게 조인트를 접으실 거예요. 이렇게 접으실 때 여기 뒤에 요 나사 있는 부품을 살짝 똑 하고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살짝 접어주시면서 이 부품을 돌려서 앞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요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살짝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에 나사 있는 부품을 이용해서 아예 반대쪽으로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돌려주신 다음에 살짝 다 접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부품이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상태로 몸통 쪽 이 위에 있는 부품이 이렇게 돌면서 이 밖에 이 가빠 있는 부품만 살짝 바깥쪽으로 돌아갈 건데 이 헤드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 해서 이 얼굴 돌려주시면서 여기 안쪽으로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방향 잘 보시고 가빠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변신하다 보면은 부품이 다 작기 때문에 막 볼관절도 빠지고 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볼관절 이렇게 다시 잘 껴주시고요. 이 상태로 이 뒤에 있는 팔 부품은 돌려가지고 여기 조인트 맞게끔 딱 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은 여기 살짝 조인트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향 일단 맞춰주실 건데 이렇게 부품을 접어주시면 딱 얼굴이 여기 앞에 있는 부품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되신 다음에 완벽히 돌려서 들어 올려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꾹 껴주신 다음에 여기 헤드도 조인트 좀 이따 껴주실 거고 여기 앞에 끼리 이렇게 조인트 맞게 합체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 조인트 딱 옆에도 딱 이렇게 껴주시고요. 여기는 뭐 별다를 거 없어요. 뒤에 이제 번호판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여기 위에 조인트 여기 구멍에 맞게 딱 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위에 안착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RC 변신이 완성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변신을 다 시켜 놓으시면은 메탈릭 도색이 좀 많이 잘 까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결합 부분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탈릭 도색도 다 까졌고요. 조그만 변신에서 이렇게 도색이 막 조인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피막이 두꺼워서 그런지 잘 까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토바이는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쁘게 뭐 스탠드는 따로 보관해 놓을 수가 없고 바퀴에 다시 껴주시거나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RC 그 다음에 엘리타원 앞에 이렇게 부품도 잘 들어가 있고 헤드도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고정해주는 그런 기믹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이쁘게 잘 나왔네요. 오토바이는 그래서 이렇게 크로미아도 이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멋있게 뭐 바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 제품 다 동일하게 굴러갈 수 있고요. 이렇게 오토바이 받침대는 따로 뭐 들어가는 기믹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바퀴 다 잘 굴러가고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토바이로 두실 분들만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크기나 얼굴이나 조형이나 몰드 이런 거
일단 도색은 그냥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도색도 잘 까지는 그런 도색 스타일이고요. 제품 자체가 뭐 아기자기하고 귀엽긴 한데 오토바이일 때만 조금 귀여워요. 로봇 모드는 솔직히 많이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블랙맘바 아오이메크 엘리타 1 크로미아 RC 제품의 리뷰 영상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